우크라이나는 개전 초기부터 러시아의 인터넷 차단 작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전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과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인터넷 인프라를 단시간에 파괴해 우크라이나를 외부와 고립시키려던 러시아의 작전은 스타링크로 인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갔죠. 러시아의 분노가 대단했고 머스크에 대해 군사적 개입이라고 비난을 퍼붓자 머스크가 간단히 반박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 경영자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스타링크는 오직 평화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반박은 러시아의 비난이 나온 데 따른 반응인데요. 유엔 군축실 러시아 측 대표는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국과 우방국들이 상업용 민간 위성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는 건 군사적 갈등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민간 위성이 자신들의 목표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하루 약 15만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고 지상 인터넷망이 일부 마비되자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 혁신부 장관은 일론 머스크에 공개적으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를 이용할 수 있는 스타링크 단말기를 우크라이나로 보냈고 우크라이나인들은 자유롭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머스크는 스타링크를 잘못 사용하면 러시아의 공격 표적에 노출될 수 있다며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선 러시아가 스타링크 서비스를 차단하기 위해 위성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스타링크가 러시아군에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더 와이어 사이언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탱크와 진지를 드론으로 타격하는데 스타링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스타링크를 이용해 무인 항공기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대전차 무기 정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러시아 해군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모스크바호의 침몰에도 인터넷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군의 유일한 눈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러시아는 이 눈을 제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스타링크의 위성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전 세계에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구 저궤도에 군진 위성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시제품 위성이 처음 궤도에 진입했고 이후로 스페이스X는 약 2,000개의 위성을 발사시켰습니다. 이쯤 되면 머스크가 말한 평화 목적용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해지는데요. 민간 업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전투에 이용해도 된다는 것인지 말이죠. 속뜻이야 어떻든 간에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대단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